답변을 듣고 면접관이 약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었던 압박 면접 답변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대한항공 면접을 볼 때 실제로 제 옆에서 면접을 봤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항공과를 졸업을 하시고 은행에서 한 2, 3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항공사에 지원을 하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이 물어보기를 너 항공과 나왔는데 왜 2년 동안 다른 데서 일을 했어?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빨리 취직을 하고 싶어서 항공사에 지원하지 않고 은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면접관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바로 항공사에 지원을 했으면 은행이랑 같은 시기에 항공사에 입사를 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럼 돈을 버는 건 똑같은데 왜 지원도 하지 않고 포기를 했냐. 그때부터 그 지원자가 멘탈이 깨지면서 제가 그때 항공사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과의 교수님이신 뭐 이땡땡 교수님이 은행에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은행을 먼저 지원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되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자 이제 면접관이 또 바로 질문이 들어오는데 본인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 이땡땡이라는 교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답변을 원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원자를 좀 질타 혹은 비꼬기 위함. 마지막에 면접관들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이제 아무도 손들지 않았는데 그 지원자가 손을 들고 면접관님 제가 오늘 너무 떨려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한 번만 붙여주세요. 한 번만 붙여주시면 2차 때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면접이 종료되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지원자가 메이크업한 얼굴에다가 그냥 찬물로 막 세수를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면접 사례는요, 이 지원자는 항공 서비스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원자가 일반직에 지원을 한 겁니다. 첫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항공 서비스과 나왔는데 왜 일반직에 지원했어요? 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일반직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항공 서비스과에서 서비스 마인드를 충분히 갖추고 항공사 일반직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이 면접관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그런데 작년에 객실 승무원을 지원했다가 1차에 탈락하신 이력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누구누구 씨의 꿈은 1년마다 막 바뀌나 봐요. 생각만 해도 좀 등에 땀이 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면접을 봤을 때 동일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님을 모실 수 있다면 객실에서나 지상에서나 저는 충분히 행복한 마음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입사해서 우리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님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압박 면접 사례입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등반을 하고 있고 1년 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이 문구에 꽂혔는지 그 산이 몇 미터 정도 되냐, 정상까지 왕복을 하면 몇 시간이 걸리냐, 몇 미터면 이 시간으로는 안 될 텐데요. 조금씩 캐묻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몇 시 정도 될 텐데 그럼 학교에 첫 교시까지는 어떻게 시간을 맞추느냐, 나도 그 산에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렸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1년 안에 그 학생이 교환학생을 갔다 온 기록이 있었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캐물으면서 그 학생 또한 멘탈이 터지고 결국 횡설수설하다가 면접을 종료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오늘 영상은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답변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충분한 답변을 하셨나요? 정말로 그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캐물었을 때 그 친구가 흔들리는지 멘탈을 잡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